프로에서 환경 텍스처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미러볼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미러볼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각 유리를 붙인 게 아니고 완전히 매끄러운 금속 구체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물체의 치킨 이미지를 말하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퀴렉탱줄 말고도 구체의 치킨 사진도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금속 구체는 모든 방향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한번 미러볼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전면에는 내가 보이겠죠. 점점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비추는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가장자리에 가서는 완전히 뒷면이 보일 겁니다. 네, 사실 완전히 뒷면은 아니겠네요. 미러볼이 가리는 뒷부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러볼이 가지는 장점이 있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거의 모든 방향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용성 때문에 실제로 크롬볼이라는 필름 프로덕션에 사용하는 물건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용 방식은 모르겠지만 분명 위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일 테죠. 옆에는 그레이볼이라는 것도 같이 있는데 이건 화이트 밸런스나 빛의 방향을 찾는 데 쓴다고 해요. 이 역시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그 편의성 때문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5초 만에 흥미가 뚝 떨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체 이 단순한 물건에 왜 이런 가격이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특수 목적으로 소고기 양상 탄되는 물건이 다 그렇지 생각하고는 다른 대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존에서 검색하면 의외로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크롬볼이라고 치니까 네, 그릇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러볼이라고 써볼까? 그래서 미러볼이라고 치면 네, 그래서 크롬볼, 스틸볼, 크롬구, 철구, 미러볼, 클럽 조명 온갖 키워드를 검색했지만 적절한 물건이 정말 없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찾아낸 키워드가 바로 게이징볼입니다. 이 키워드로 치면 우리가 찾던 물건과 매우 흡사한 장식용 구체를 파는 곳이 나와요. 광고는 아닙니다. 왜 광고가 아닌지는 곧 아시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원 이내에서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물건을 찾았기 때문에 얼른 주문해 보았습니다. 이게 실제 물건입니다. 예, 첫인상은 가격치고는 꽤 괜찮다는 겁니다. 예, 앞에서 얘기한 대로 완전 뒷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향을 비추고요. 네, 그야말로 모든 방향을 엄청나게 비추기 때문에 제 얼굴뿐만 아니라 방 전체가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올릴 땐 블러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구멍이 나 있네요. 이게 여기다가 뭔가 이제 꽂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보니까 확실히 이게 전문 용도의 크롬볼이 왜 비싼지를 알 것 같네요. 이게 완벽하게 구체가 아니니까 이게 울퉁불퉁거립니다. 이게 실제로 결과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찍힐지 사용 가능하기나 할지 매우 궁금했으므로 밖으로 나가서 몇 장을 찍어봤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서 찍어봤어요. 그리고 곧바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쓰면 거대한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 배경이 나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다른 방식으로도 찍어봤습니다. 바닥에 내려두고 멀리서 찍었는데 확실히 촬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지지만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으면 미러볼도 조망만하게 찍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낮은 화질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최선의 방법은 가까이서 찍되 몸을 최대한 뒤로 빼는 거였습니다. 예, 남이 보면 꼴불견이겠지만 더 좋은 미러볼, 더 좋은 카메라가 있지 않은 이상 이게 최선인 것 같네요.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배경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환경 테스처 기본값인 이퀴렉탱귤러 해서 미러볼 바꾸니까 이렇게 돼요. 일단 화질은 좋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아주 끔찍합니다. 배경이 직접 노출되게 사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 추기만은 목적으로는 나름 괜찮게 나옵니다. 딱 미러볼의 해상도만큼 보인달까요? 예, 그리고 이제 미러볼 특성상 가장자리가 접혀 들어간 한쪽으로 이렇게 꾸깃꾸깃해져야 되는데 이건 태생적인 한계라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근데 그것보다 신경 쓰이는 건 물체의 색이 뭔가 엄청 흐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게 HDR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받을 때 이 이미지는 사방을 감쌀 수 있도록 맵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픽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일반적인 8비트를 넘어서 16비트, 32비트로 훨씬 높습니다. 이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배경 이미지에 greater than을 꽂아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미지는 0에서 255의 8비트 색상값이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greater than 1로 주면 1 이상은 아무것도 없지만 HDR 이미지는 2를 넘어서 2, 3, 4로 올려도 흰색이 남습니다. 이렇게 큰 값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 같은 경우 보통 2를 조금 넘는 정도고 태양이나 조명은 값이 엄청 높고 태양에 반사되어 빛나는 물체도 상당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값의 차이는 배경 이미지를 직접 볼 때는 잘 느끼긴 하지만 물체에 반사되어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예를 들어 검정색 차가 빛의 10%를 반사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검정색 차는 쉽게 말해서 배경이 가지고 있는 값의 0.2를 곱한 값을 보여줍니다. 0에서 1 사이 정도의 보통 색은 그냥 어두워질 뿐이겠지만 1 이상 한참 큰 값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런 값들은 그냥 볼 때는 클리핑되어 그냥 흰색이나 다름없다가 반사되어 값이 낮아질 때 비로소 재색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HDR이냐 아니냐는 렌더링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런 이미지를 리퀴 렉탱귤러 이미지, 미러볼 이미지라고 부르지 않고 HDR 이미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맵핑보다 중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조금 막막해졌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찍어왔고 제 손에 남아있는 건 그냥 JPG 이미지거든요. 다시 찍어야 되나 생각도 해봤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수작업으로 HDRI인 척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퀄리티는 이미 지형인데 별 상관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관찰을 되새겨보며 야매로 HDR 이미지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찍어왔던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EQ 레텐귤러를 미러볼로 바꿔주시고 수평이 전혀 안 맞으니까 이것만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대충 맞을 것 같고요. 맨 먼저 할 거는 여기서 조금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싶은데 제가 떠오른 거는 감마 노드입니다. 감마 노드가 거셉 제곱이니까 이제 0에 가까운 거는 0으로 확 떨어지고 이제 큰 값은 1이 가까운 거는 1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높이면 이제 어두운 부분은 다 날아가고 조금 밝은 부분이 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밝게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믹스가 아니고 애드로 더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늘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이제 좌표에 이제 Z축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겠습니다. 좌표에서 Z축을 빼가지고 위쪽만 남길 건데 얘는 지금 원래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니까 맵은 레인지 노드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주고요. 얘를 이제 컬러 램프를 받아와서 보시면 이제 얘가 이렇게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가운데쯤 해가지고 아래쪽을 0으로 날려버리고 위쪽만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받아올 건데 얘를 이제 멀티플라이로 그 컬러 램프로 만든 여기 아래쪽 검은색 위쪽 흰색을 곱하겠습니다. 이제 곱하면 이렇게 아래쪽이 사라지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하늘 빼고 다
날려버리고 싶으니까 감만 오도도 연결해서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이제 하늘 빼고는 전부 다 이제 0이 돼버리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add로 아까 거에 더하면 이렇게 되죠. 여전히 뭔가 이제 뿌연 느낌인데,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제일 센 광원 햇빛은 아직 강조가 안 돼서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세게 하는 거는 별로일 것 같고, 보통은 그냥 선라이트를 주는 게 낫겠죠. 선라이트를 적당히 정렬을 시켜서 세기를 이제 충분히 세게 해주시고, 하늘이 파란색이니까 보통은 이제 조금 붉은 기가 돌게 하면은 이제 그럴듯해집니다. 너무 붉게 마시고요. 이 정도만 해주면 뭐 나름 괜찮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따로 찍어놓은 사진을 뒤에 깔아봤는데,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썸네일은 나올 정도의 퀄리티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자신있게 시작했는데 영상을 만들고 나니 전업에 있으신 분이라면 뒷목 잡고 쓰러질 품질의 결과물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 하실 수 있는데, 뭐 나름 쓸모가 있을 수도 있죠. 카메라 트래킹 등등 다른 기능도 사용하면 더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왔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니까 다음 기회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렇게 허접한 이미지가 아니고 각잡고 HDRI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영상 하단 설명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